힐링스타의 오행자입니다. 여러분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일어나고 힘이 생깁니다. 자,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오행자 작가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주제로 함께 할 건데요. 날씨가 요즘에 보니까 완전 봄이죠. 지나다니다 보면 막 꽃들이 활짝 피어있고 너무 좋아요. 이 꽃피는 봄날에 오늘도 또 멋진 초대손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게 오세요가 아니라 오랜만에 또 보고 싶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서로 못 만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방송 촬영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안 온다 할까봐 그냥 보고 싶으니까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 모니카 선생님하고는 저하고 인연이 꽤 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는데 그냥 편안한 언니처럼,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언니 동생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요. 언니 동생하고 부르는데 오늘은 또 우리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임모니카 선생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임모니카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오랜만에 그래서 전 너무 반가워서 네.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 방송을 하게 돼서 조금 당황은 했지만 괜찮습니다. 그쵸? 네, 좋아요. 좋아요. 네네. 제가 밥도 해드렸잖아요. 네, 너무 맛있게 먹었죠. 저기 밥을 막 해서 반찬은 그쵸. 김치 잔치로. 네, 너무 김치, 맛있었어요. 김치찌개, 열무김치, 깻잎김치, 파김치. 김도 있었죠. 네, 근데 그렇게 그 김치하고 이렇게 해서 먹어도 그냥 집에서 그럼요. 편안하게 해먹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또 맛있게 드셔주셔서 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토닥토닥 힐링스타 가족님들, 우리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시청자님들 언제 오세요? 제가 밥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모니카 선생님이 나이가 그만큼인지 몰랐어요. 그냥 언니구나. 항상 언니 언니 이렇게 하고 지내다가 오늘 제가 무심코 물어봤거든요. 몇이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70대 중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제 자신이 그런 줄 몰랐습니다. 70대 중반까지 살아온 삶 어떠세요? 가끔 삶을 이렇게 쫙 돌아보면 느낌이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좀 적응을 잘하는 편이에요. 적응을 잘하는 편인데 그 제게 주어진 그거를 저는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랬구나. 네네. 근데 이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네. 맞아요. 아픈 거를 다 내색하고 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속으로 아픈 거죠. 표현을 안 하고 속으로 아프구나. 네. 속으로 그러니까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고 남들에게 태를 안 내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하면서 아플 때는 속으로 아플 때는 혼자 아픈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가만히 흐름을 보면 사람도 아프고 우리 지구나 자연도 아프고 이 돌아가는 사회도 아프고 다 아픈 것 같아요. 아파요. 다 아파요. 다 병들었어요. 다 병들었어요. 네. 어떻게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그 지구 살리기도 하잖아요. 네. 사실은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의 코너도 아픈 사람들에게 뭔가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자 하지만 또 지구를 살리겠다고 요즘 제가 담배꽁초를 열심히 줍고 있잖아요. 잘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 문제 같은 경우도 나부터 조금씩 작은 변화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니카 선생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니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부터라도 나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또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그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자연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나부터라도 시작해서 나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연이 아픈 것, 지구가 아픈 것, 사회가 아픈 것, 이 아픈 것들을요. 사실은 그거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유가 있어야 네. 되잖아요. 내가 정말 많이 힘들고 죽겠는데 맞아요. 사실은 지구 아픈 거, 사회 아픈 거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도록 토닥토닥 위로를 해야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금 치유가 일어나야 사회에 아픈 것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알듯이 그쵸. 네, 내가 겪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크게 느끼지는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70대 중반을 살아오셨는데 우리 모니카 선생님이 살면서 가장 아팠던 게 있다면 하나만 이렇게 좀 꺼내주시면 물론 지금은 이렇게 잘 견디고 사시니까 하나만 꺼내주시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 하고 좀 공감하면서 글쎄요. 위로를 얻지 않을까 네, 싶어요. 글쎄요. 아픈 뭐 안 아픈 거 없지만 그래도 제 딴에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딱 한 가지 자식을 잃었을 때 아,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픈 거고 지금까지도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그거를 어디 내색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속으로 아픈 가장 못할 게 자식 앞세우는 일일 텐데 그게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돼가네요. 10년. 2010년도에 떠났으니까 아들이? 큰아들이. 큰아들이. 네, 큰아들이 떠났는데 저도 그저 전에야 뭐 남들 뭐 누가 떠나고 어떻게 해도 그걸 확실하게 그렇게 내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잃고 보니까 그 마음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쵸. 제가 제일로 가슴 아픈 거는 제가 이제 자식을 잃고 나니까 저희 엄마가 얼마나 평생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자식을 둘을 잃으셨대요. 그런 거를 어렸을 때 웃을 저게 어떻게 들었는데 그걸 잊고 살았죠. 그런데 엄마의 그런 마음을 저희는 몰랐던 거예요. 아. 모르고 평생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제가 자식 잃고 나니까 그때야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그 우리 선생님 위로 제일 큰 딸이 외정대예요. 외정대, 일제시대. 일제시대에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그, 6학년 때. 아. 6학년 때 이제 그 운동을 시키느라고 1000m 달리기를 했나 봐요. 아. 그거 하면서 심장마비로. 아. 해서 세상에 국민학교 6학년짜리를 운동하다가. 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진짜 저기 다 큰 처녀죠. 그렇지. 6학년이면. 네. 그렇게 해서 보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지. 근데 한 번도 자식들한테 내색을 안 하시고 그리고 저는 또 제가 몸이 약해서 엄마를 떠나지를 못했어요. 엄마 곁에서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이제 혹시라도 자식 또 잃을까봐 이제 엄청 저기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오빠를 이제 낳고 그 다음에 언니를 또 낳았대요. 근데 언니 그 밑에 언니도 3살 때 떠났대요. 아 세상에. 자식을 둘을 잃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태어나기 전이네. 그렇죠. 태어나기 전이죠. 그러고 나서 언니 하나 낳고 제가 이제 떠난 자식들 말고는 제가 세 번째로 태어난 거죠. 세 번째로 태어났는데 원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딸이 둘을 먼저 보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또 선생님에 대한 애착도 더 커셨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좀 저 때문에도 속을 많이 태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내가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그제야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엄마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식들이 힘들게 하곤 할 때 그래 있냐나 너도 너하고 똑같은 딸년 나서 키워봐 이 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쩌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아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맞아. 아프게 낳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경험하지 않은 거는 아무리 안다 해도 그건 다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 지금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지만 그 자식을 그럼 그렇죠. 아들이 몇 살 때였어요? 10년 전이면 그 큰아들이. 큰아들이 40, 그거는 41에. 41에 사고로? 아니 이제 갑작스런 이제 병으로. 병으로. 병인데 병이 원래 저희 애들은 원래 건강한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위장병이 생겼는데 그거를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도 저기를 못한 거죠. 데뷔를 못하고. 그랬구나. 병원 생활도 짧게 하고 그러고 떠나보내고 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딸 자식이 있으니까 그렇지 애를 키워야 되니까 이제.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이 아니라 이제 그 아들 우리 손주 그 여태 데리고 있던 그 손주구나 맞아요 그 거기에만 저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이 그러니까 아들 보듯이 그 손주 키웠겠다 맞아요 아들 보듯이 근데 늘 가슴이 아파 지금도 그럼요 그럼요 세상에 그랬구나 되도록이면 이제 남자식들한테 내색 안 하고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어디 가서 내색 안 해요 그거 다 그렇게 해봤자 저기 하니까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냥 가끔 생각날 때, 가끔 그럴 때 이제 마음이 혼자는 슬픈 거지. 그럼요, 그럼요. 슬프지. 아마 그러면 그 이제 그 저 얼마 예전 몇 년 꽤 됐죠. 우리 세월호가 그 이후잖아요. 그럼요. 그쵸. 그때도 그 세월호 겪을 때 그 부모들 마음이 참 많이 헤아리셨겠어요. 근데 아무리 그 마음을 안다 하더라도 자식을 잃어보지 않으면 자식 잃은 마음 몰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보지 않으면 그속 모른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식을 둘을 키우면서 참 자식이 아파서 이래저래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또 주변에 보면은 자식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 속은 오죽할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자식 자랑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배려라는 거가 없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배려가 있어야 되고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너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살면서 참 저도 많이 배워가면서 세상 배워가면서 살았네요. 그쵸. 이렇게 아프니 진짜 가슴에서 어떤 고통보다도 힘든 아픔을 견디셨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플 때는 오히려 얘기가 안 나와요. 그쵸. 지금 1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쉽게 그 말하기가 잊혀지진 않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제 뭐 엊그저께도 갔다 왔거든. 아들한테. 근데 이제 한참 동안 못 가가지고 저번에 갔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뭐가 많이 미안하셨어요? 자주 못 가서 그래도 기다릴 텐데라는 네, 생각에. 아들 손주도 데리고 가셨었어요? 걘 못 갔죠. 아마 어쩌면 아빠여서 아들 더 기다리셨을 수도 있는데 손주. 네. 떠날 때 아들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치. 그게 또 부모 마음이지.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부모 마음에서 자식한테 이런 모습 안 보여주고 싶어서 맞아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언제 쟤를 보고 싶어요, 아들? 가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문둥문둥 생각날 때, 그냥 엄마하고 들어오는 것 같고. 엄마, 그렇지. 엄마하고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내 생각 못하고 살죠. 그쵸. 아유, 한번 제가 안아드릴게요. 그럼요.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그 모니카 선생님을 보면은요, 그런 진짜 큰 아픔을 견뎌와서 그런지 삶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잘 받아들이, 아까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잘 받아들이신다고 어떤 상황이나 힘든 상황도. 그 큰 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아픔으로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우리 딸 초등학교 들어가는 해 1월에 교통사고 나서 초진이 16주 나왔었는데요. 그냥 3년을 수술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누가 애가 다쳐서 뭐 이렇게 골절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래도 그거면은 그래도 붙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이 닥쳐도 좀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큼 저기 한 건 제가 어려서부터 성격이 좀 남달라서 좀 까스럽고 좀 아주 누가 말을 못 붙일 정도로 그랬는데 그 사회생활을 늦게 해서 하다 보니까 겪을 거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어쩌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해 안 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만약에 저기 했을 때 내가 저 사람 처지에 됐으면 내가 저 사람 처지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무슨 일이 이제 약속을 지켜도 저기 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 아 무슨 일이 있겠지 예, 그렇게 하게 되지 왜 그럴까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잘 하게 되는 거죠. 많이.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배워가며 산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 모니카 선생님의 자식을 잃은 아픔. 그래서 또 엄마는 또 자식을 둘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 또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모니카 선생님이 되게 정의롭거든요. 또 사회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도 또 냉철하게 이야기할 때는 하시고 아마 그런 경험들 속에서 나부터 좀 상대를 아니면 자연을 사회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겪지 않으면 모르죠.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아마 어쩌면 자식을 먼저 앞세운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저도 우리 딸내미 친구 동생 아는 동생도 엊그저께 삶을 또 포기하고 그래서 갔다 오고 제 지인의 아들도 또 그렇게 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그 부모들 마음은 어떨까라고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엄마들에게 부모들에게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지 힘이 되는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거야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겪은 거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은 다 부모라면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겉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한다고 해서 그 아픔이 덜한 건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겼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잘 참고 견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갖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또 남은 자식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남은 자식이 그리고, 있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겪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식은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자식은 가슴에 묻고 산다는 얘기가 그래요, 맞아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예. 저는 이게 다른 사람보다 덜 저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보다 더한 사람도 많아요. 첫째는 이제 뭐 또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나만 저기하니까 내가 그런 적이 있어서 주위 사람에게까지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예, 근데 또 이제 뭐 어쨌든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잘 되는 건지. 아니 너무 잘하고 세상살이를 너무나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더 겪은 것 같아요. 너무 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주변에서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더 알게 되고 좀 굳어지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사람은 태어날 때 내게 주어진 일은 내가 안고 태어나나 보다. 그 일을 다 내가 저기야지 좋고 나쁘고 좋은 길만 있는 거 나쁜 길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거는 내가 다 그거를 견디고 맞아.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겪을 건 다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만 그렇죠. 주신다고. 네, 근데 이제 우리 모니카 선생님은 또 종교가 있으시잖아요. 또 천주교로 또 하나님을 섬기니까 아마 그게 또 많이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되죠. 네. 많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누구나 자기 안에 믿음은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믿음 때문에 견디고 네, 살아온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게 제일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종교는 가지고 또 믿음이 있으면 더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지금은 우리 모니카 선생님이요 그런 또 이제 손주도 잘 키우 그 손주가 사실은 군대 갔다 왔죠. 네. 군대 갔다 와서 또 할머니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죠. 그래도 하나 저기 안 하고 곱게 건강하게 곱게 잘 자라줬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네. 그래도 할머니가 그렇게 잘 키우셔서 아들한테도 또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네 아들 이렇게 키웠다. 그럼 아니요. 그랬어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 키웠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편안히 가서 저기 해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잘 커줬고 그래서 지금 크게 된 그래도 마음 한 구석은 항상 아파요. 그럼요. 아마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니까, 엄마니까, 더군다나 엄마니까. 그래서 이런 아픔들을 다 견디고 살아가잖아요. 가슴에 안고 살아가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아픔보다 자식을 앞세운 아픔이 더 큰데 이렇게 견디고 오시잖아요. 이 이야기가 내 아픔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에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그래 저런 아픔을 견디고도 저렇게 사시는데 나도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사실은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연세에도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참 어느 누구한테나 어디 가서나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날이었네. 했는데 저는 그리고 또 항상 튀거나 또 어디에 나서거나 이런 거는 참 싫어요. 그냥 조용하게
조용하게 사는 걸 원해요. 그래요. 너무 잘 살고 계시고 지금 또 이제 교육 일을 하시거든요. 예전에도 교육 컨설팅을 하시면서 공무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그동안에 이제 한 얼마 정도 제가 일을 못했어요. 못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좀 이제 좀 아직은 좀 결정 단계는 갔는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하고도 같이 일 얘기도 좀 하고 그러자고 지금 집에 온 거거든요. 근데 뭐 저는 이 방송을 할 때 막 이렇게 콘티를 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 또 즉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당황도 하셨을 텐데 그래도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 고맙죠. 저도.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힘내라고 한마디만 더 해주세요. 제가 뭐 크게 뭐 저기 하겠습니까. 네. 부모 잃은 뭐 자식 잃은 부모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용기 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다 좋은 또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그 아픔은 결국 그 아픈 고통을 견뎌내다 보면은 기쁨도 행복도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사연 있으신 분들은 사연도 댓글로 보내주시고 또 댓글로 우리 이 모니카 선생님 너무 10년 동안 손주 키우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오셨는데 더 힘내시라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